안녕하세요. 오늘은 풋땅콩을 수확할 수 있을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땅콩을 밭에 직파를 하고 지금 130일 정도 됐거든요. 보통 꽃이 피고 한 8, 90일이 되면 풋땅콩을 수확을 해서 저희가 삶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보다 제가 일주일 늦게 심었고, 실제로 풋땅콩 수확도 일주일 늦게 한번 해보는 건데, 어느 정도 자랐는지 땅콩을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땅콩을 수확하고 나서 한 2주 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종실용 땅콩을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콩을 수확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땅콩을 직파하고, 150일 전후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풋땅콩을 한번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콩 잎이 노랗게 됐는데, 땅콩이 병이 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먹고 그럴 거라, 수확을 할 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그냥 뒀거든요. 땅콩에 가장 많이 오는 갈색 무늬병, 이런 병이 왔지만, 그래도 잎이 지금 노랗게 되면서 수확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다. 아이고, 지금 비가 와가지고 땅콩이 한번 까볼까요? 지금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크기가 좀 작고, 알은 지금 풋땅콩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자랐네요. 좋은데요, 여기가 더? 와, 내가 한번 뽑아볼게요. 좋아 보이네.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조심. 오. 땅이 젖어가지고. 야, 좋다요. 가서 한번 물로 한번 씻어볼게요. 물로 씻고 따볼게요. 이제 비 오는데 오케이. 볼게요. 괜찮네요. 땅콩이, 여보, 좋아. 좋아요. 좋아 보여. 괜찮네. 됐어. 됐어, 이제 그만. 야, 좋다. 이거 지금 딱 풋땅콩 넣긴 아주 훌륭하다. 딱 수확할 때거든. 잠깐, 내가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딱.